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필라델피아 치즈를 따뜻한 곳에 놓으면 부들부들 하거든요. 그럼 이것을 토마토에 이제 채우는데, 토마토에 채우는 것을 전문용어로 스터프드라고 그래요. 스터프드란 뭐냐,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파주는데, 굳이 뭐 안 파도 큰 문제는 없어. 조금 이제 잘 파질 수 있게 파도 되고. 자, 그러면 토마토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세 개 준비해 놨는데 팠으면, 여기에다가 이제 치즈를 넣어야 되거든요. 치즈를 넣는데, 요 치즈 맛만 느끼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, 치즈에다 상큼하게 싶으면, 넣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레몬주스를 좀 넣어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치즈 그 자체 맛을 주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짤 때 살짝 돌리겠습니다. 그다음 모자를 하나씩 씌워줘.